안녕하세요, 컬렉터님들. 작년에 보냈던 PSA 벌크 등급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 둘씩 오고 있습니다. 오늘 도착한 등급 카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앰퍼니 하드웨이의 2007년 탑스크롬 리프렉터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리프렉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앰퍼니 하드웨이의 마지막 리프렉터나 다름없죠. 현역 시즌에 말년에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이애미로 이적을 해서 샤킬 오닐과 재회를 했고, 아주 오랜만에 둘의 활약을 같은 팀에서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부상으로 인해서 몇 경기 뛰지 못하고 아쉽게 은퇴를 했습니다. 점수는 9점으로 나와줬고요. 이거는 코비 브라이언트의 돈러스 옵틱 더 챔프 이즈 히어 베이스 버전이고요. 잼민트 나와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트로피를 들고 있거나 또는 드래프트 됐을 당시에 좀 이렇게 정갈한 포트레이트 사진이 되게 좋더라고요. 자, 다음은 2017년도 존 콜린스 루키 오토 실버 프리즘 9점 나와줬네요. 다음은 풋볼입니다. 86년도 탑스 존 엘웨이 루키 카드고요. 9카드답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고 7점으로 돌아왔네요. 코비 브라이언트의 지포스 루키 카드인데요. 이것도 7점으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카드 컨디션이 센스티브해서 좋은 점수 받기가 힘들고, 그 말은 10점을 받은 카드들은 아주 비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뭔가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이 90년대의 감성이 담겨있는 디자인인 것 같아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이 골밑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같아 보이네요. 리바운드를 잡으려고. 다음은 93년도 마이클 조던 베이스 카드고요. 7점으로 나와줬네요. 아쉽습니다. 이게 구딘에서 나오는 그 맵 랠리 카드거든요. 자유의 여신상이잖아요. 제가 2018년도에 뉴욕에 한번 놀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뭐 앞으로 언제 다시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의 기억이 좋아서 뭔가 여행을 추억할 때 기념할 만한 기념품이 카드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 카드가 있어가지고 등급을 보냈는데 뭐 예상외로 잘 나왔네요. 9점이네요. 이 랠릭 종류가 되게 다양했는데 자유의 여신상이 이 섬에 있잖아요. 배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그런 맵으로 일부러 좀 골라서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9점으로 나와줬고, 제 인생에 뉴욕을 다시 가볼 수 있는 날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제이슨 테이텀 돈러스 레이티드 루키 카드고요. 10점으로 나와줬네요. 도노반 미첼도 10점으로 나와줬습니다. 이 두 장은 제가 박스에서 오픈해가지고 그때 마침 이 썸미션을 막 접수하고 있었어서 두 장 마지막에 낑겨 넣은 기억이 나거든요. 이 박스 오픈해서 바로 나온 카드들을 잘 핸들링해서 등급을 보내면 그래도 좋은 점수 나올 확률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테니스 카드고요. 비너스 윌리엄스 요거는 8점 나와줬고요. 86년도 스티브 영 탑스 루키 카드는 7점으로 나와줬네요. 얘네가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오더 순서대로 넣질 않고, 다음에 2017년도 돈러스 옵틱 드션 왓슨 레이티드 루키 카드는 10점으로 나와줬고요. 돈러스를 다 잘 줬네요. 요거는 96년도 메탈 플래티넘 포트레이트 샤킬 오닐 카드고요. 요것도 아주 컨디션에 예민한 카드인데 8점으로 뭐 나름 나쁘지 않게 나와준 것 같습니다. 페이튼 매닝 루키 카드죠. 이 풋볼 루키는 다 7점으로 줬네요. 쇼케이스 루키 카드, 뭐 종목 막론하고 시즌 막론하고 너무 멋진 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수는 아쉽게도 7점으로 나와줬고요. 비너스 윌리엄스 테니스 9점 하나 더 있고요. 이거는 셀렉트 잭라빈 라이트 블루 프리즘 다이컬 루키 카드인데요. 9점으로 나와줬는데, 이거는 앞에 비닐을 씌워도 이렇게 카드가 삐딱하더라고요. 툭툭 쳤더니 돌아왔습니다. 방패 카드죠. 근데 이렇게 보니까 투명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다이커 카드도 등급 받으니까 상당히 예쁜 것 같네요. 9점으로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피트 샘플라스 테니스 카드 9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좋은 등급 받기가 아주 어려운 카드죠. 97년도 SPX 패트릭 유잉입니다. 표정 변화가 약간은 있는 것 같고요. 코비는 6점으로 나와줬네요. 이거 왜 6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코비의 미소를 볼 수 있죠. 이렇게 보니까 뭐 여기 이제 기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애정하는 선수 크리스 웨버 카드들이 몇 장 있습니다. 요거는 셀렉트 트리플 저지인데요. 8점으로 나와줬고, 요게 5장 한정이에요.
백넘버는 아쉽게 한 끗 차이고 케이싱 하려고 보냈는데 자 요거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원년 익스퀴짓 엑스트라 익스퀴짓 저지입니다. 이게 이 시리즈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 당시에 이 시리즈의 코비 브라이언트 저지 카드가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었어요. 그게 이제 한 명이 이 카드를 사재기 해가지고 가격이 그대로 반영돼서 당시에 조던 저지 카드보다 아마 코비가 훨씬 더 비쌌을 겁니다. 한 명이 다 사재기를 해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인서트이기도 한데 저는 크리스 웨버로 한 장 소장하고 있었고 등급은 8점 나쁘지 않게 나와줬네요. 뭐 이거는 워낙에 점수 받기가 힘든 카드라서 이 웨버 두꺼운 카드 패치 카드가 세 장이 더 있거든요. 요게 좀 저는 기대가 됩니다. 플로리스 패치 카드일 건데 아 10점이네? 오 이게 어떻게 10점이지? 자, 17년도 플로리스 웨버 카드인데요. 이걸 저도 25장밖에 안 돼서 25장을 다 모으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당연히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어려웠고 3장 모았거든요 겨우. 이게 뭐 가격도 가격인데 나중에는 매물이 안 나와서 못 구했는데 어쨌든 3장 갖고 있었던 거를 전부 다 등급을 보냈는데 첫 번째는 10점으로 잘 나와줬고요. 뭐야 이것도 10점이네? 야, 설마 마지막 것까지? 이거 아마 등급 받은 카드가 없어가지고 점수를 잘 줬으려나? 대박. 야 이게 전부 다 10점이라고요? 야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이게 10점 나오기가 정말 힘든 카드인데 3장 다 10점이라니 제 예상에 팝3가 되어야지 맞고 팝3는 전부 다 지금 제 손에 있어야 맞는 건데 맞네요. 팝은 3고 전부 다 10이고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보니까 나머지 카드들도 눈에 보이면 더 구해야 되겠다는 왠지 모를 사명감이 드는 것 같아요. 한정번호는 10번, 12번, 25번이고요. 최근에 나왔던 패치카드 중에 저는 거의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2004, 2005 얼티밋 컬렉션에서 나왔던 패치가 거의 이 정도 크기로 들어가 있었는데 다양한 선수들이 발행되었고 아마 75장 한정으로 발행됐을 건데 지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제가 웨버도 갖고 있었고 그때 웨버 패치카드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26불 주고 구매를 했었어요. 왜 기억을 하냐면 제가 이베이에서 구매했던 첫 카드였기 때문에 기억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한 300불, 400불 할 거고 다른 선수들의 상승폭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때의 향수가 생각나서 이 플로리스 카드들을 구해서 보냈는데 이번 등급의 그레이더는 이 마지막 3장에 모든 힘을 다 쏟아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나 기약만 했던 벌크 등급들이 이렇게 막 쏟아지고 있는데 또 도착할 때마다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카드들을 보냈는지 재밌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